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식물에 매우 유용한 제품인 트라포스 KATT 차이 11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여러분의 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높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. 트라포스 KATT 차이 11은 모든 재배자가 바라는 대로 새싹 형성을 촉진하고 특히 도복을 방지합니다. 이 제품은 특수 제조법으로 만들어져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고 빠르게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완벽한 영양을 공급하며 동시에 식물의 저항력을 높여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. 여러분 모두 작물 도복이 농부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? 생산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초래합니다. 따라서 트라포스 KATT 차이 11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. 트라포스 KATT 차이 울렐 사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. 포장지에 적힌 지침에 따라 제품을 물에 희석한 다음 식물에 골고루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. 단 몇 번만 사용해도 식물이 더욱 건강해지고 새싹이 더 빨리 자라며 중요한 것은 악천 후에도 쓰러지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을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트라포스 KATT 차이 울렐을 사용하면 더 이상 식물 도복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게다가 이 제품은 환경과 사용자 모두에게 매우 안전하여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습니다. 트라포스 KATT 차이 11을 사용해보고 그 차이를 경험해보세요. 더 자세한 정보는 trplant.vn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유용한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풍년을 기원합니다.